얘기를 해야지. 네. 바늘 시계인데 5분 오후까지 표시되는 시스템입니다. 각 시간, 네. 각 나라. 각 나라 이제 6개국인데요. 워싱턴이 지금 오전 가리키고 있고요. 제네바가 오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아디스 아바바, 마닐라, 캔버라가 다 지금 오후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바늘은 지금 현재 GPS 시간을 찾아서 자동으로 추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정리가 다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